좀 우스갯소리로 제가 등쳐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정형외과에서 척추 부위를 제가 수술하는 사람입니다. 정형외과 의사로는 1994년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지금 27년 정도 됐죠. 원래는 이제 대학에서 일반외과, 외과 의사를 하는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때 당시에 저를 잘 아는 우리 스승들, 멘토 스승들이 기독병원 가서는 정형외과를 보면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그래서 이제 상당히 고민이 됐죠, 그 당시에. 왜냐하면 저는 사실 이제 기독병원에 남으려고 생각을 안 했고, 이제 그 기독병원에서 좀그 일을 하다가 개원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이 척추라는 분야를 좀 같이 했으면 어떻겠냐는 그런 제안을 받았을 때는 상당히 이게 혼자만 결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제 집에 부인하고 상의도 해봐야 하고 이런 상황이 있었는데 이제 그 이후로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가지고 시작을 했으니까 이제 제가 소개하는 등쳐먹는 잡, 이 시작은 이제 한 26년 정도 지금 된 거죠. 광주 기독병원을 소개해달라 그러면 광주 시민과 전라남도 시민들과 함께 해왔다는 이런 것을 보았을 때, 광주 기독병원은 이 지역사회의 대표병원, 선교 거점 병원 역할을 다 해왔다. 이렇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이 지역사회의 아픈 곳, 그리고 소외된 곳, 이런 것들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이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난 100년 이상 동안 우리 광주 기독교원이 그 파란만의 선교사들, 우리 한국인이 아닌 다른 외부인들이 와서 이 대한민국, 이 조선 땅을 이렇게 사랑해줬던 이런 마음들을 우리가 다시 이제 좀 갚아줘야 하는 이런 좀 빚진 자로서 의무감. 광주 시민들이 5.18하고 관련된 병원을 대표적으로 이야기해 보십시오 하면 다 광주 기독병원이었습니다. 1980년도에 5.18하고 이게 운명적으로 이게 인연을 맺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5.18에 있었던 그 이후에 5월 21일 날이 발포가 좀 있게 돼요. 발포가 있는 날이 그날이 석가탄신이에요. 근데 기독교는 그때 당시는 기독교이기 때문에 석가탄신을 안 쉬었어요. 쉬는 날이 아니었습니다. 문을 연 병원이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때 당시가 유신 체제가 바로 끝난 이후고 이제 대단히 여러 가지 그 군부 정부에서 많은 통제의 시기였다 이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 유일한 이 시대에 그 탈출구가 종교기관들이었어요. 교회라든지 성당. 시민들이 생각했을 때는 이 어떤 총상을 입은다든지 부상을 당했을 때 다른 병원보다는 기독병원으로 가면 보호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것들이 아마 작용을 해서 이 5월 21일 총상이 발포가 있는 그 환자들이 물밀듯이 응급실센터로 이렇게 몰려들게 된 것입니다. 1980년도는 제가 고교 3학년을 지나던 해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제가 5.18이 있었던 시기는 제 기억에는 중간고사를 보고 있었어요. 중간고사 시기였는데 중간고사가 아마 연기가 됐을 겁니다. 그5.18 관계 때문에. 5.18 당시에 고교 3학년으로서의 바라보는 것은 참 이게 민주화라, 유신체제 민주화라는 여러 가지 것이 있었지만은 나는 그래도 공부를 해서 대학을 가야 한다는 양가적인 이런 감정들이 이제 이렇게 섞여 있던 거죠. 예.
이제 이런 것들을 그때 당시 이제 대학에 들어와서 역시 또 그때 당시 많은 저와 같은 동시대에 있는 세대들이 가장 많이 갈등을 아마 했을 거예요. 대학을 들어와서 이 민주화라는 여러 가지 열망에 대한 이 우리 그때 당시에는 어느 정도 지성인으로 선택받은 자기의 사회적인 책임이 있지 않느냐. 이런 그 내용들. 그러나 나는 가족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내가 학업을 또 해야 한다는. 쉽게 말하면 이런 좀 두 가지 흑백 논리에서 중간색인 회색을 선택해야 하는 이런 것 때문에 학창시절들이 좀 우울한 때가 저희 세대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 가장 그때 당시에도 대표적인 경우가 이제 대학에 들어가서 그때 아마 처음 첫해였던가? 이제 그 우리 그때 전남대학교 학생이던 박관현 열사가 이제 죽게 돼요. 그래서 이제 전남대 계속 이제 뭐 수업을 할 수 없어요. 이렇게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결국은 이제 시험을 안 보게 됩니다. 시험을. 중간고사를 거부하는 이런 상황이 되는데 그때 당시에도 저도 보면은 이제 뭐 중간고사를 본 사람이 잘못했다. 보지 않은 사람이 잘했다. 이렇게 나누기보다는 그때 당시에 이제 시험을 본 동료들도 있었고 좀 일부 대다수 동료들은 우리가 어떻게 같이 해야지 이렇게 되느냐 이렇게 해서 안 했지만은 이것을 누가 이것이 무엇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각자의 위치에 서 있던 사람들 모두가 이런 그 내재적인 갈등이나 이런 어려움들이 아마 똑같이 있었을 거예요. 적극적 참여층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런 나의 모습을 기회주의적인 그런 형태로 볼 수가 있잖아요. 80년 5월에 그 저는 이제 가족들의 그 기대, 이? 아들에 대한 가족들의 기대와 이 사회적인 이슈에 대한 이 참여에 대한 양가 감정에서 중간적인 해석인으로서의 최용수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내가 현재 있는 위치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이 그것도 내가 살아가는 방법 중에 하나다. 그래서 나는 지금까지 저는 좀 최선을 다했고 여기에서 전남대를 남을 것인가 기독교는 올 것이냐 기독교는 오게 되고 정의외과를 하게 되고 개원을 하느냐 기독교에 남느냐 있으면 기독교에 남았고 지금의 이 자리를 하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어찌 됐든 간에 지금까지 지금 이 자리에 병원장으로서 있는 저는 지금의 내 노력만으로 내가 이게 다 있었겠느냐 그건 아닌 것 같다. 이것은 많은 주변의 많은 동료부터 시작을 해서 뭐 스승, 가족, 환자들 더구나 환자들도 나의 선생님들입니다. 환자들 이런 많은 분들이 지금의 내가 있게 하는데 기여를 해주셨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이제 감사를 저는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제가 이제 병원장으로서의 역할, 소명을 다해서 다음 세대에게 이런 역할들을 잘 넘겨주는 이런 그 소명을 제가 다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저는 남은 제가 그래도 어찌됐든가 지금의 40년 전에 회색인이었던 최용수는 그래도 지금의 나로서는 가족을 가지고 있고 또 나름대로 이 사회에서 바라보는 기대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만은 내가 지금까지 있었던 살아온 인생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지금 병원장으로서의 최선을 다해서 헌신해야 한다는 것, 순종해야 한다는 것 이런 취지로 저는 마지막을 지금에 있는 나는 감사하는 마음, 순종하는 마음 이것으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